목사가 된 연예인 제1호 후라이보이 곽규성 목사. 시련, 파울로, 코엘료, 연금 술사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핫뜨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다. 곽규석, 과연 그는 누구인가? 후라이보이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목사입니다. 1927년 11월 22일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에서 태어났습니다. 1999년 8월 31일 향년 71세로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마음 침례교회 원로 목사이며 한국기독교방송국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조복과 사모와 슬하에 일남이녀를 두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학력으로는 서울음악대학 중퇴를 했고 뉴욕 한인연합신학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후라이보이는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이자 미국 영구 거주권자 신분을 지녔던 기독교 목사입니다. 영문 이름은 K 곽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출생한 그는 1957년에 영화 후라이보이 박사소동을 촬영하였다. 1992년에는 한마음교회 원로 목사가 되었다가 미국 뉴욕 한국 기독교 방송국 국장이 되었다. 1999년 지병인 췌장암으로 뉴욕에서 71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후라이보이의 연예계 활동. 1948년에 영국 배우로 첫 데뷔하였고, 공군 연예대에서 출발해 날아다니는 소년이란 뜻의 플라이보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후라이보이란 원래 플라이, 즉 나른다는 뜻의 일본식 발음으로 구전되어 엉터리와 거짓말의 대명사가 되었다. 무한한 창공을 날아보겠다는 소년의 꿈이 공군 복무라는 형식으로 결실을 맺은 셈이다. 공군 군악대에서 활동하던 시절이었던 1951년 우연찮게 서울 명동의 은성 뮤직 살롱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군 전역 이후 1956년 일반 극장 무대에 진출했다. 특히 1957년 박담마 그랜드 쇼에서 선보인 재치 있는 입담의 원면쇼와 더불어 기관총 발사, 함포 사격, 비행기 폭격 등의 성대모사 재주는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성대모사와 원면쇼의 개척자로 꼽혔으며 막둥이 구봉서 콤비를 이루어 1970년대 TV 코미디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1957년 후라이보이 아워, 다이얼 Y를 돌려라, 군 위문 열차 등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의 스크린 데뷔작은 1959년 정창호 감독의 후라이보이 박사 소동이라는 넌센스 코미디이다. 로켓 설계사로 유명한 허 박사가 실종되면서 현상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짜 소동 이야기로 1인 2역을 맡았다. 그후 잇따라 청춘일기, 복도 만취 모유, 고바우, 후라이보이 논산 훈련소에 가다, 서울의 지붕 밑 비단이 장사 왕서방, 이별의 부산 정거장, 특등 신부와 3등 신랑,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남편은 바람둥이, 청춘 사업 등에 출연하였다. 그의 연기는 정통적인 악극, 신파 계열의 배우들과는 달리 서구적인 풍자가 특징으로 1960년대 초 KBS 라디오 고정 프로 막박사 후박사의 공동 진행을 맡으면서 콤비가 된 막둥이 구봉서와 경쟁 관계였다. 그 대표적인 영화로 바람기 많은 식품회사 사장의 탈선을 저지하려는 비서의 행각기 남편은 바람둥이와 두 명의 실업자가 각기 사랑에 빠지면서 여자의 도움을 받는 청춘 사업 등이 꼽힌다. 그는 해박한 지식과 능숙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방송 사이즈로 더 유명했다. 1964년 말부터 동양방송의 쇼쇼쇼를 11년간 진행한 것을 비롯해 한국방송공사의 KBS배 쟁탈 전국 노래자랑 100분쇼, 문화방송의 청춘만세, 토요일 토요일 밤에 등 많은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명성을 떨쳤다. 때문에 곽규석을 코미디언보다는 진행자로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다. 곽규석 목사의 목회 활동. 1970년대 초 직접 설립한 광고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채권자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자 그의 주변분이 성경책을 보내주었고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다녔었던 그 기억을 꺼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1974년에는 구봉서 신영균과 함께 연예인교회 현 예능교회를 설립하였다. 1982년 한국방송공사의 100분쇼 진행을 끝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연예 활동을 접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신학 공부를 한뒤 1984년 침례교회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는 그가 빚만 청산시켜 주시면 연예 활동을 그만두고 하나님 일만 하겠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사가 된 것이라고 한다. 그후 1992년 뉴욕의 한마음 침례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활동하였고 한국 기독교 방송국 국장을 역임하였다. 1989년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곽규석 목사 초청 연합 전도 대성회 참석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 선교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곽규성 목사. 아멘넷은 연예계에서 최초로 목사가 된 곽규성 목사의 장녀이자 아버지가 창립한 뉴욕 한마음 침례교회 사모인 광미 사모를 인터뷰하고 광 목사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일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모태 집안에서 태어나 보수적이며 가정적인 아버지. 아버지 곽규성 목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다. 자식이 연예인이 될까봐 극장도 못 가게 하시고 무용도 못하게 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도 가는 가정적인 분이었다. 군대 생활을 거치는 동안 교회를 떠나 생활했다. 할아버지는 선교사의 사역을 도울 정도로 신앙이 돈독하신 분이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고난은 기회. 아버지는 70년대 초 광고 사업을 했다. 아이디어는 많았지만 사업을 할 줄 모르셨다. 당시에는 5.1 파동이 일어나 더욱 어려웠다. 아버지는 이때 하나님, 나의 빚을 청산하여 주시면 남은 인생은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서운을 하셨다. 아버지가 광고 사업으로 빚을 많이 지고 어려워할 때 안면도 없는 서대문 순복음교회 장로와 권사분이 찾아와서 성경을 선물했다. 그때 내가 예수 믿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처음 아버지는 다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영조 목사와의 만남. 아버지가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자 당시 PD 김용대 장로의 추천으로 영락교회에서 하영조 전도사를 붙여주셨다. 역시 모태 교인인 구봉서 장로님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구봉서 장로님은 잘 안 믿었고 사모님의 신앙이 좋았다. 당시의 연예계 분위기는 대마초 사건 등으로 어지러운 상태였고 아버지가 전도하자 고은아, 이종룡, 서선암 씨 등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가했고 이것이 연예인교회 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예인교회 개척. 성경 공부하는 멤버가 40명을 넘어서자 이를 계기로 76년 연예인교회가 세워졌다. 아버지가 창립 멤버였다. 연예인교회는 지금 예능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영조 목사는 우리를 가족같이 대하여 주었다. 하영조 목사가 우리 집에 와서 깨진 미키마우스 시계를 테이프로 붙인 것을 보고 놀라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하영조 목사는 대학 가는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 졸업식 때도 와주었다. 하영조 목사는 2005년 6월 뉴욕 교계 최대 행사인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 참가하여 개인적으로 광 목사의 따님과 사위인 박 마이클 목사와 시간을 보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소개하는 관심을 베푼다. 뉴욕행과 목사 안수. 1981년 한국에서의 돈과 인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님하고 두 분이서 무작정 뉴욕으로 떠났다. 아버지는 처음 주선양 목사가 운영하는 뉴욕 기독교 TV로 방송국장으로 뉴욕에서 일했다. 카메라도 만지고 광고도 하는 험한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뉴욕에 와서 고 정달빈 목사를 신학교에 자동차로 태워주게 되었는데 간 김에 강의도 듣고 들은 김에 등록도 하라고 해서 등록을 했다. 그리고 1984년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 주선영 목사와 한마음 침례교회를 1985년 개척했다.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목회. 아버지는 목사가 된 후 내가 목사가 되니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다시 장로로 돌아가 하영조 목사 가방을 들고 싶다는 솔직한 말로 목회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아버지는 이민 생활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회관을 가지고 있었다. 설교 강향은 즐거우면서도 포인트가 있게 했으며 야외 예배에서는 재미있게 게임을 인도했다. 힘센 사람 나오라고 해서 목 둘레를 재는. 얼굴도 보지 않고 한 결혼. 아버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전도 부흥 집회를 주재하셨다. 아버지는 텍사스 휴스턴 집회에서 한 장로를 만나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로 아들과 나와의 결혼을 약속한다. 그 장로의 아들이 바로 남편인 박 마이클 목사이다. 우리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결혼을 승낙했고 하나님의 인도로 결혼하게 되었다. 췌장암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음. 아버지는 갑자기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다. 아버지는 72세의 나이에 1999년 8월 3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세 자녀 모두 하나님의 일선 군사로 활약. 광 목사의 사위 한마음 침례교회 담임 박 마이클 목사. 곽규성 목사는 아내와 사이에서 이녀 일남을 두었는데 아내 곽복화 씨는 현재 사위가 담임하는 한마음 침례교회 출석 중이며 장녀 미희는 한마음 침례교회 사모, 차녀 선희는 뉴욕 미주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 선교를 하고 있다. 외아들 재혁은 목사로 현재 플로리다에 있으며 LGMC에서 문화사역자로 초교파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